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머니컬럼은 G20 정상회담에서 그 양국 간의 회담 자리에서 좀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좀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금융 투자 청담 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셨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앞서서 지난 8월 30일 방송에서 G20 회담 정상회담에서 최대 수혜주는 철강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머리를 쳐들고 테이크업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운이 좋았었네요. 중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저를 궁금하게 했던 것은 중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부터 반일 감정이 극대화됐었죠. 거의 공식 석상에서 서로 무시하는 관계로 남아있다가 작년 4월에 다시 정상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딱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대략 3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살벌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죠. 아베 신조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마음에 담아두는 체질이 못됩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터뜨렸죠. 최근 남중국해와 센카쿠, 중국명으로는 다오이타오가 되겠고 우리나라 말로는 조오도가 되겠죠. 이쪽에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서 국제법 준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주변에 대해서 중국 선박이 오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일본 영해 침범에 대해 시 주석의 자제를 요청했었죠. 시진핑 주석 역시 매우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일본은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반박하면서 시작부터 잔뜩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 대목 뭔가 기시감이 좀 있죠? 지난 7월 말 PCA 결정 이후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던 자리에서 왕이가 기시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기시다 외무상은 PCA 결정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인 만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높인 행동을 자제해달라라고 촉구했는데요. 여기에다 대고 왕위는 즉각 기시다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언동을 삼가라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교적 발언치고는 매우 강도가 높은 발언이었죠. 이걸 싹 직설해보자면, 해석을 해보자면 입을 닥쳐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어제 시진핑의 발언은 말 조심하자라는 거였으니까 그 발언 수위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강공 전략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숙하던 분위기가 곧장 시진핑의 제안에 살짝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영토 문제로 인해서 중일 관계 개선이 방해받는 것은 피해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일단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설치하고 또 동중국해 가스전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급 준비 협의를 1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중일 정상회담은 어쨌든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난 두 차례 만남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 정상의 만남은 언제나 온우이 같았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늘 회담이 좀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분위기는 시작할 땐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양 정상이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그 외 인문 유대 강화 및 인적 교류 증진을 다양한 분야에서 좀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말을 딱 꺼낸 직후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에게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박 대통령이 이번에 하셨던 말씀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사일 기술이 없으면 핵도 사실 소용이 없고 핵이 없다면 미사일 기술도 소용이 없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포동 쏘아 올리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깡통 세우고 연료 주입하고 뭐 그런 원시적 단계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동안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정말 괄목상대할 정도로 좋아졌는데요. 거의 1톤 이상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강력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졌는데요. 핵 능력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경량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부분도 거의 완성 단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 잔뻔치야 먼저 한대 맞고 싸움 시작할 수 있지만 핵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대 먼저 맞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그로키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에게는 단호하게 의지를 밝혔으면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는 답변도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확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G20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노동미사일로 보이는 북한의 미사일 3기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진 것, 그 때문이죠.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한것 아니죠. 스페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데 사거리 1000km가 넘는 노동미사일을 쏘았다면 시진핑의 입장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적어도 중국 안방까지도 노릴 수 있는 미사일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있는 날, 그날 바로 발사가 됐었으니까요. 저는 아직까지 북한이 핵을 경량화시키지 못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계속 북한을 싸고 돈다면 수년 내 성공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경량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잠수함에서 쏘아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토마호크 정도죠. 그렇다면 결국 탄도미사일에 얹어서 핵폭탄을 쏘아 올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은 한대 맞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대꾸조차 못했던 이유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드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올해 벌써 9번째 성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겠습니다만 다소 독특한 부분이 있었다면 중국의 자세였습니다. 전례 없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성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곧장 성명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에 처리가 좋지 못하다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우리나라를 말하죠.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 라면서 심지어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넌지시 밝혔었는데요. 우리 국민은 반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는 이제 명분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손님들이 모두 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통제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 되니까 말이죠. 예. G20 회담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므로 해서 중국이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주셨고요. 앞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바라본 시각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